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넓은 범위에서 그 생태계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생태계 하나하나 나무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볼 거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제 오늘은 그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게 이건데요. 이 정리를 다 했어요. 지금 이걸 보시면 어지러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모바일에서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번씩 하나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실 것은 어떤 게 가장 키포인트냐면, 확대를 좀 시키죠. 이거요. 오늘 CBDC 관련돼서 오늘 할건 뭐냐면, CBDC 관련돼서 중앙은행들이 지금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블록체인을 도입을 할 것이냐? 이런 말이죠. 자기들이 처음부터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걸 도입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지금 현재 있는 블록체인 중에서 쓸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자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중앙은행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애를 가지고 이제 CBDC를 할때 기본 블록체인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요즘 많은 국가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죠. CBDC 관련돼서. 그걸 보면 어떻게 했냐면, 코럼이 있고요. 코럼. 그 다음에 코다. 결론적으로는 얘가 요즘에 가장 핫하죠. 많은 그 나라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아니, 많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냐면 미국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자기들이 국가에서 쓰는 건 아니라 국가기관에 쓸때 지금 현재 블록체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우리가 쓸수 있는지, 바로 쓸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1등을 한게 코다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하이퍼랬죠. 그 다음에 XRP. 그다음에 이더리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얘들 있잖아요. CBDC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블록체인들. 얘들은 뭐냐면 허가형이에요. 블록체인.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프라이빗이 어떤 거예요? 퍼블릭은 모든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그 정보들을 다볼수 있는데, 프라이빗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죠. 내 정보를 모든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그 정보들을 모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형 블록체인이라 해서 지금 산업계에서 쓰고 있는 블록체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퍼블릭형 블록체인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얘들은 코인이 없느냐? 얘들은 코인이 없어요. 그냥 블록체인만 가지고 있고 분산 온장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핫한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롬이 뭐냐, 하이퍼레저가 뭐냐, 코다가 뭐냐, 그다음에 XRP하고 이더리움이 있는데, 얘들도 중앙은행에 CBDC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물론 됩니다. 얘들도 다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테스트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지금 판별하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예.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가장 핫한 부분이죠. 이 부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곳이죠. 투자하는 곳. 그래서 보면 이더리움 안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지금은 이더리움 안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USDC, USDT, 그 다음에 다이코인이잖아요. 다이 세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이더리움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USDC, USDT, 다이코인이 이더리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알고랜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USDC하고 USDT가 알고랜드에서 USDC하고 USDT를 찍어내는 것들을 여기에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알고리즘 코인을 발행하고 있지만, 얘는 허가형 블록체인이에요. 허가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요? 여기에는 없지만, XRP? 리플의 XRP? 이것도 뭐예요? 허가형이에요. 허가형. 나머지는 뭐예요? 비허가형. 허가받지 않고 누구나 그냥 쓸수 있는 거고, XRP하고 알고리즘들은 허가형이에요. 허가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의 타깃은 우리가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고 어디다? 국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어떤 자치단체, 얘들이 목표예요.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 XRP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얘들은 기업, 이런데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USDC하고 USDT가 덩달아 알고리즘에서 USDC, USDT를 지금 런칭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알고리즘가 이제 이더리움처럼 어떻게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안에 어떤 많은 덱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USDC, USDT를 찍고 있는 거죠. 이걸 봤을 때 방정맞은 소리인지 몰라도 알고리즘가 상당히 많이 클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따 계속 설명드릴 건데, USDC가 왜 알고리즘에서 찍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테더 진영에서는 오미세고를 통해서 USDT를 찍고 있죠. 찍고 있는데, 오미세고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가스비.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서. 이것 때문에 오미세고를 어디에서? 이더리움에서 테더를 찍을 때 어디를 통해서 찍는다? 오미세고를 통해서 찍고 있어요. 그 이더리움에서 그 테더를 분배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중앙 센트럴 뱅크 CBDC, 디지털 커런시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들, 이 전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봤고, 나머지는 이걸 보시죠. 자, 이걸 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얘들은, 허가형 블록체인이에요. 허가형 블록체인. 그래서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DLT 기반 플랫폼에 지금 쓰이고 있어요. 여러 군데. 여기도 쓰고 있고, 여기도 쓰고 있고, 여기도 쓰고 있어요. 위트레이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고, 트레이드랜스는 글로벌 공급망, 이런 데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든가, 시아, 신바, 이런 데 쓰이고 있어요. 이는 금융이라든가, 송장 경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것들, 클라우드 서비스 있죠.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인프라 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같은 거, 인프라 까는 것들, 인프라, 국가기관 같은 것들, 인프라잖아요. 그 인프라에 까는데 다 이 애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볼 게, 다시 말씀드리면, 코롬, 하이퍼레저, 코다, XRP, 이더리움은 CBDC 중에, 이둘 중에서 누가 CBDC에 될 것인가?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떠나서 지금 막 확장을 하고 있다. 확장을 하고 있다. 다이코인은 어디 확장하고 있냐면 클레이튼이 확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에브리다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오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지스. 우리나라 회사요. 그 오지스를 하고 다이가 런칭돼서 이 다이콘을 클레이튼에서 쓸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다이는 뭐나? K다이. 이걸 만들어서 오지스가 에브리다이 프로젝트 중에 우선 클레이튼에 런칭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예. 얘들이 왜 이렇게 지금 이더리움을 떠나서 막 사방팔방 지금 다른 데로 퍼져나가려고 할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얘들을 확산을 하려는 이유. 얘들 CBDC하고 맞먹듯이 얘들이 이더리움을 탈피해서 이렇게 막 확산하는 이유. 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통찰력을 키우는 한번 키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가보시죠. XRP 송금 플랫폼에 대해서, XRP에 대해서 제가 잘 많이 다루지 않아서, XRP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XRP가 왜 허가형 블록체인인지 말씀드리면, 먼저 간단하게 XRP 송금 플랫폼 ODL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온 디맨드 리퀴리티 해서 XRP를 유동성에 공급하는 거죠. 유동성.
아주 중요한 거죠. 온디맨드, 실시간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죠. 발신자가 있어요. 발신자가 US 달러라든가 유로 아니면 자펜 이것들을 멀리 멕시코나 필리핀이나 태국으로 보내려고 해요. 이때 XRP 송금 플랫폼인 ODL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들은 ODL 서비스를 ODL 플랫폼을 탑재한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거래소인데 ODL 솔루션을 사용하는 송금 서비스 업체예요. 얘도 ODL 솔루션을 사용하는 송금 서비스 업체죠. 얘는 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고 얘는 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얘들은 US 달러하고 유로하고 자펜을 받는 거죠. 피아트 머니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XRP로 변경을 해서 그다음에 목적지로 보내는 거죠. XRP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받는 쪽이 XRP를 다시 환전해서 어디? 이 필리핀 환율이라든가 태국 그다음 멕시코 이걸로 바꿔서 이렇게 송금을 시켜주는 거죠. 이거 이제 ODL인데 그래서 XRP가 지금 CBDC가 될수 있는 이 한계를 갖추고 있죠.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실생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XRP가 CBDC에 들어가서 통화 결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가 이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더리움 진행이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블릭에도 이더리움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 그다음에 프라이빗에도 이더가 있어요. 얘들은 어디예요? 기업, 국가, 자치단체, 얘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EEA라고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이 사이에 구성원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 있고요. 인텔도 들어가 있고 JP 모간도 들어가 있어요. 예, 아시겠죠?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CBDC에 혹시 XRP하고 이더리움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따로 정리를 했고요. 예. 자,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참 이게 저녁에 찍다 보니까 단어가 잘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예. 이 부분. 제가 지금 이제 USD가 알고랜드에서 찍고 테더도 알고랜드에서 USDT를 찍고 그 다음에 다이 같은 경우는 에브리 다이 오지스를 통해서 클레이튼에서 찍는 이거 그 다음에 오미색을 통해서 테더 같은 경우는 오미색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지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 자, 이건 비트파이넥스도 나오면 테더예요, 테더. USDT. 예, 테더를 말하는 거죠, 테더. 테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금 사용자가 OMG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한다? 테더를 발행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USDT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테더가 왜 이더리움 진영에서 오미석을 선택해서 이거 테더를 찍느냐면 얘가 이더리움 중에서 가장 진보된 레이어 2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고 현재 가동 중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적용하면 가스비가 절약할 수 있고요. 속도가 향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테더가 얘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테더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더는 또 알고랜드에 이번에 새로 런칭을 했죠. 여기에 찍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알고랜드도 이더리움처럼 생태계가 생길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랜드는 뭐다? 퍼블릭형이 아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프라이빗. 얘의 주 타깃은 뭐예요? 금융, 기업, 여기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블록체인이면서 알고랜드라는 코인도 찍은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죠. 예. 그리고 이제 테더는 이오스에서도 테더를 발행하고 있고요. 트론에도 테더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80% 이상이 테더가 차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던 거예요. 예, 이유가.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USDC를 말하는 거예요. USDC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USDC는 서클 다 아시겠죠?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건데, 여기서 이번에 알고랜드에서 USDC를 찍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허가형 블록체인이거든요. 이건 프라이빗이고 다른 말로는 허가형. 허가받은 사람들만 블록체인을 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은 우리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관여를 못해요. 아시겠죠? 허가받은 사람들만 이 블록체인을 쓸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고, 금융기관과 기업 인프라 구축 및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거죠.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리고 USDC가 알고리엔드에서 USDC를 찍는 이유는 뭐다? 서클 있죠, 서클. 서클 기업들을 여기에 유치시킬 모양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서클 API 이용 고객들도 여기에 런칭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알고리엔드에서 생태계를 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업들이니까 이 기업들한테 USDC를 공급하기 위해서 알고리엔드에 이걸 런칭시킨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고리엔드, 왠지 모르게 분석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투자하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OMG 네트워크. 이거. 얘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 캡을 보면 80%가 테더예요. 그 다음에 13% 정도가 USDC, USD 코인이고 5%가 이제 다이콘이에요. 아시겠죠? 얼만큼 테더가 얼만큼 큰지. 그리고 마켓의 그 금액은 뭐냐면 한 24조 정도 돼요. 24조. 24조의 80% 정도가 테더라는 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테더, USD 코인, 다이, 바이낸스 USD 따로 놀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생겼어요. WSA라는 단체가. 월드 스테이블 코인 어소시에이션. 이 단체가 생겼거든요.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여기에요. 좀 크게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한번 해보죠. WSA, World Stable Coin Association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인데, 궁금하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설립했죠. 스위스에 암호화폐들을 많이 설립하는 곳이잖아요. 얘가 하는 이유 뭐냐면, 아직까지는 가입되어 있는 그 테드라든가 USDC, 테더, USD 코인, 그 다음에 다이, HUSD와 논의 중인데, 아직 이 협회에 가입할지 안 가입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 협회가 하는 아주 무서운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테더, USDC 주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통합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통합. 얘가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나로. 왜 그럴까요? 왜 스테이블 코인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뭔지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뭔지? 이게 제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냐면, CBDC가 있잖아요. CBDC가. 그래서 미국도 CBDC를 발행하고, 중국도 발행하고, 일본도 할 거고, 한국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동남아들도 많이 할 건데, 그다음에 그다 브라질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은 각국에서 노는 그 통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 간에 인터체인 해주는 통화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인터체인 해주는 통화가 지금 미국 달러가 이런 거 국가 간에 그 어떤 걸할때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나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그 금액, 중국하고 그 금액, 그 달러하고 다 연동시켜서 이걸 가지고 다그 각국의 통화를 다 계산하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세계에는, 이거 보세요. 디지털 커런스.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DC, 디지털 커런시. 커런시. 보시면 알겠지만, CBDC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라고 불러요. 디지털 화폐. 화폐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같은 자유진영, 비허가형 블록체인에서는 뭐라고요? 크립토커런시라고 부르잖아요.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그래서 만약 우리가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면, 아, 이건 뭐다? 국가? 아니면 기업? 이런 데서 쓰는 게 디지털 커런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우리는 이제 크립토커런시를 쓰고 있는데, 그럼 얘들 간에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지금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아니, 뭐, 쟤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직 얘들이 이 협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근데 얘, 이 협회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코인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걸 목적으로 들고 있는 걸 보니, 얘들도 뭔가 어떤 큰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위치를 원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들의 지금 돌아가는 형태가 좀 의심스럽다. 아니, 뭐,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꾸준하게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돌아가는 판이. 자, 이제 USDT 발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발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심각하게 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볼게요. USDT가 어떻게 USDT가 찍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테더 발행이요. 테더는 은행에다 달러를 맡기죠. 달러를 맡기죠. 달러를 맡기고, 그다음에 이그 맡긴 달러만큼의 뭐 테더를 발행하죠. 테더. 이렇게. 그래서 은행이 노블뱅크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비트파이낸스가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여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파이낸스하고 다 연관돼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테더는 발행이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게 있다. 조금 밑에 있다 다시 설명드릴 건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고문이사, 그다음에 여기 테더 발행할 때 누가 이제 감리를 할 건데, 감사를 할 건데, 이 감사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테더가 불투명하다. 어쨌든 뭐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테더가 어떻게 발행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테더가 발행되는 그 보시면 이거죠. 테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테더 리미티드예요. 그래서 테더를 발행하고 송악하는 주체가 뭐다? 테더는 테더 리미티드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개인이 피아트 머니 있잖아요. 달러를 여기에 테더 리미티드에 입금을 시키는 거죠. 입금을 시키면 얘가 그 테더를 발행해요. 테더를 발행해서 테더 이슈 발행을 하죠. 이렇게 테더를 발행해서 사용자들이 테더를 사용해요. 이렇게 사용하고 사용하다가 테더를 이제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 피아트 머니 달러로 바꾸고 싶다 하면 테더를 내림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뭐 한다? 테더를 소각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달러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건데,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0단계가 있어요, 0단계. 이것도 좀 확대를 좀 시키죠. 너무 작으면, 보이시지 않으면 좀 짜증날 것 같아서, 0단계. 우선, 개인이 테더 서비스에서 앱.테더.to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해요.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사용자가 여기에 법정 화폐를 입금을 해요. 입금을 하죠. 자, 2단계가 테더 리미티드 있죠. 얘가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입금된 법정 화폐에 기반한 테더를 발행해요. 누가? 테더 리미티드가. 얘가 발행을 한다는 거죠. 자, 3단계는 사용자가 다양한 곳에서 거래를 테더를 진행을 해요. 4단계는 사용자는 상환을 위해 테더 리미티드에 테더를 다시 입금을 시켜요. 5단계는 뭐냐면 테더 가치에 해당되는 법정 화폐를 이제 그 테더를 입금한 사용자한테 이제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테더 그만큼의 테더를 소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테더가 아직도 사람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이거죠. 불투명한 회계 감사라는 거죠. 회계 감사를 누구한테 시키느냐? FFS사라는 전문 회계 감사 기관이 아닌, 전문 회계 감사 기관이 아닌 로펌한테 시켜요. 로펌한테. 로펌은 고객한테 유리하도록 해주는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회계 감사 기관은 뭐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공시를 하는데,
지금 맡기고 있는 곳이 뭐다? 로펌에 맡기고 있다는 거죠. 얘들은 공시 의무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 테더의 의미 발행. 이런 거죠. 예치금이 없는데, 달러를 입금하지 않았는데, 테더를 그냥 발행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19년 7월 13일에 50억 개 USDT가 발행이 됐는데, 50억에 상당하는 테더가 입금, 아, 뭐야. 피아트 머니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50억 개를 발행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문제를 삼자 테더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 미안하다, 내가 0을 한개더 붙였다. 원래 5억 개를 발행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50억 개를 발행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테더는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예.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USDC의 발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테더에 반해서 USDT는 좀더 투명하죠. USDT. 여기가 USDT에 대한 건데, 기사인데, 자, 발행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테드는 개인들이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홈페이지 가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발행하고 싶은 사람이 달러 입금해서 이제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센트럴 네트워크 멤버들, 이 멤버들을 아주 엄격하게 선정을 하죠. 그 멤버들만, 발행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 멤버들은 거의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뽑힌 이 금융기관이 달러를 입금하고, 여기는 이제 토큰 발행자라는 데가 있어요. 토큰 이슈. 얘가 아까 토큰 리미티드처럼, 테더처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USDC 코인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입금되면 얘가 달러가 정말 입금됐는지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한다? 스마트 콘트랙트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뭐라고? USDC 코인을 발행해 달라고. 그럼 스마트 콘트랙트가 발행을 해주면 얘가 USDC를 이제 고객한테 이제 주는 거죠. 이 고객들은, 이 금융기관들은 담보자산을, 이거 크게 할게요. 이 담보자산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할수 있어요. 근데 투자 방침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이걸 수익 창출하는 데는 제약사항이 있어요. 이 방침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엄청나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방법들 다 사용하면 안 되고, 이게 준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USDC가 USDT하고 틀린 점은 이거죠. 회계법인 그랜트 소트이라는 공신력이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USDC 토큰들의 담보에 대한 감사를 매달 시행하고 매달 공시를 합니다. 아, 이게 USDT에 비해서 좀 투명하다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려운 건 뭐냐면 정부 규제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 확신이 불가능하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잘 나가고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좋아진 게 있는 게 뭐냐면 뭐 스테이블 코인들 간에 협회도 생겼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잘될것 같고, USDC 같은 경우는 센트레 여기죠. 여기가 알아서 이제 발행하는 주체고, 원래 이제 기업들은 서클하고 코인베이스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센트레. 그리고 여기서 USDC를 찍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예. 다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번에 설명드렸죠. 얘는 담보물을 독특하다. 얘는 담보물을 받아서 찍는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클레이튼에서 다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지금 하고 있다. 다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얘도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무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서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에서 클레이튼까지 확장을 했고, 그래서 다이도 아주 희소식이다. 클레이튼도 희소식이다. 이거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것들은. 자,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통화 발행 독점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 들고 있었잖아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하는 거, 통화를 공급하는 거 통제할 수 있었고, 금리도 관리했었고, 그 다음에 가격 안정성, 안정화도 기여를 했었고,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했던 것들을 다 중앙은행이 했는데, 2008년부터, 2009년부터 암호화폐라는 듣보잡 코인이 생긴 다음부터는 민간 부분에서 발권, 통화 공급은 중앙은행이 할수 있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인데, 이걸 누가? 암호화폐들이 디지털 통화하고, 크립토, 암호화폐를 막 찍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걸 보고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하고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뭐다? 암호화폐가 자기들 마음대로 통화를 찍는 거. 이게 너무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CDBC를 발행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걸 발행해서 뭐냐 하면, 이 암호화폐가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그게 있으니, 내가 이걸 발행해서 뭐 한다?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통화정책을 보장하기 위해서 CBDC를 발행하는 거죠. 예, 그 목적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 CBDC가 이제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을 해야 돼요? 미국? 한국? 이? 한국은 뭐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특히 미국이 어떤 CBDC를 발행할 건데,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을 해서 CBDC 발행할 것인지 아주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코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거. 그 다음에 코럼 있죠. 그 다음에 하이퍼랬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있어요. 이더리움이 있고, 하나 더는 XRP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어떤 블록체인이 가장 우리가 쓰기에 적합한지를 테스트하고 있고, 테스트 결과는 거의 나와 있죠. 예. 그 중에서 1등이 뭐다? 코다. 이거죠. 미국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코다가 제일 안정성이 있다라고 나온 거죠. 자, 코다는 R3 컨소시엄이에요. R3라는 컨소시엄이 있거든요. 이 컨소시엄에는 많은 업체들이 있죠.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그 많은 업체들이 그 R3라는 것을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거기서 대표적인 게 코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코다 프로젝트. 근데 코다에 세틀러라는 게 있어요. 세틀러.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세틀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제 메커니즘을 쓰고 있어요. 이 결제 메커니즘에는 많은 암호화폐를 지원할 거고, 얘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가 간 송금, 기업 간 송금, 금융업체 간 송금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암호화폐로 XRP를 지원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코다가 미국에서 블록체인 CBDC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으로 뽑힌 게 코다고, 코다가 만든 코다 서틀러에서 어떤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XRP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신에 이거 XRP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한번더 주지를 시키면, 그 R3 코다가 나스닥에서 디지털 자산 관리하는 블록체인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뭐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걸 관리하는 것은 뭐가 한다? 코다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IEEE 이 보고서에서, 이 기술하는 업체잖아요. R3 코다 블록체인 미 연방 정부 기술 표준 통과예요. 자, 미 연방 정부에서 테스트를 한 거죠. 뭘?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다음에 이더리움, 그다음에 R3 코다 멀티체인, 이네 개를 가지고 미 연방 정부에서 쓸수 있는 블록체인이 어떤 거냐를 테스트를 했는데, 코다가 통과된 거죠. 자,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암호 알고리즘이거든요. 암호 알고리즘인데, 보면 알겠지만, 하이퍼레저는 ECDSA라는 암호 알고리즘 쓰고 있고, 이더리움도 ECDSA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멀티체인도 ECDSA를 쓰고 있는데, R3 코다는 두 개를 지원해요. 뭐냐면 RSA하고 ECDSA.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 RSA가 상당히 암호가 깨기 힘든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이다. 암호 알고리즘 파트에서. 그래서 미 연방정부 기술 표준을 통과한 게 유일하게 뭐다? R3 코다가 통과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XRP가 연관돼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금 미 연방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한국에도 뭔가 좀 미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년도 안으로 이걸 선택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곧 이제 선택된 결과를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도 거의 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했던 게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럼이 있어요. 코럼. 지금 아직까지 어떤 게 될지 몰라요. 코럼이 있는데 이 코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하드포크예요. 이더리움의 하드포크인데 이건 프라이빗 체인이야. 퍼블릭 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체인으로 된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한 거예요. 고 이더리움. 근데 이 이더리움 하드포크 이거 코럼을 쓰고 있는 데가 코덤을 어떻게 코덤 알고리즘 기반의 하비 엔진을 쓰고 있는 데가 어디를 쓰고 있냐? 리플에서 쓰고 있고 스텔라 루멘에 쓰고 있어. 왜냐하면 리플에서 하드 포크한 게 스텔라 루멘이기 때문에 같은 코덤 알고리즘 기반의 하비 엔진을 쓰고 있죠. 또 아이오토도 쓰고 있고 대시도 쓰고 있고 보스코인도 쓰고 있어요. 이 코덤이 우리 퍼블릭 진영의 암호화폐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진영에서도 코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미 연방정부 기술 표준 통과에서 4개 중에 하나로 이건 포함되지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에서는 쓰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것도 이번에 여기 들어가 있었죠. 얘는 채택이 됐었어요. 근데 암호 알고리즘이 통과되지 못했죠. 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뭐냐면 리눅스 파운데이션, 리눅스 재단하고 IBM하고 시스코, 인텔 등 많은 업체가 어소시에이션 협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 기능을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페이 프로토콜에서도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쓰고 있어요. 아시겠어? 자, 이두 개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기업에서 쓰는 거잖아요, 기업. 아시죠? 페이는 우리가 우리 괜히 쓰고 있는, 괜히 쓰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업들이 이걸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기업들이 페이코인, 페이 뭐 페이 지불하는 것 중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런 것들을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쓴거 보면 얘들은 퍼블릭 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체인에 가까운 애들이고 얘들은 숨길 게 많다. 아 숨겨야 된다. 뭐 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정보들 다 누구나 와서 다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숨겨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쓰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잘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각그 나라들이 어떤 걸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코다 쓰고 있죠. 코다. 여기서도 코다를 많이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합격했는데 코다 어디에 쓰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쓰고 있죠. 코다 어디에 쓰고 있어요? 타일랜드에서 쓰고 있죠. 자, 코다 어디에 쓰고 있어요?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유럽 은행에서 쓰고 있어요. 예, 코다. 그다음에 넴코인 아시죠? 넴 젬코인 아, 넴코인 넴 넴코인 아시죠? 이건 베네수엘라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퍼레저 있잖아요. 하이퍼레저 이건 이제 콜롬비아 아니야? 콤보디아라는 나라도 있나? 하여튼 이런 데서 쓰고 있죠. 예.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코다를 쓸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알아서 자기들 쓸 건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게 어떤 거다? 이네개 플랫폼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얘들이 채택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코다, 코럼, 하이퍼레저, 그다음에 XRP, 그다음에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어떤 거? 프라이 버전. 퍼블릭 버전하고 프라이 버전으로 만들어진 거. 하이퍼레저. 이거하고 같은 거죠, 이거. 이런 애들이 채택된다는 거죠. 예. 자,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조사를 했죠. 자, 한국에서 조사한 기사가 얘기 있는데, 이미 다 XRP 홀더분들은 다 봤을 건데, 한국은행이,
분산 원장 플랫폼별 활용 사례를 해랑을 비교했죠. 그래서 지금 CBDC 중에서 채용하는 그 국가들 중에서 코다를 선택한 나라가 5개예요. 1등이라는 거죠, 1등. 그다음에 하이퍼레저를 패브릭을 선택한 나라가 3나라예요, 3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롬을 선택한 건 2나라, 이더리움을 선택한 건 2나라예요. 엑셀피는 없는데, 엑셀피는 뭐 코드 안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조사했는데 여기서도 코다가 1등이었다.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가장 안정성이 있는 게 코다다라고 했으니까 코다가 얼마나 유력한 용기자인지, 아니 유력한 CBDC 미국에서 쓸 미국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쓸수 있는 유력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올해 CBDC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올해까지 CBDC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다를 할 건지, 코럼을 할 건지, 이더리움을 할 건지, 하이퍼레저 페이블을 할 건지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다른 나라 경우도 그렇지만 코다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떤 걸 선택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궁금하네. 뭘 선택하게 될지. 아,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별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했던 거한번더 요점 정리를 하자면 코다가 아주 유력하다. 그리고 XRP가 코다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코럼, 하이퍼레저, 이더리움이 채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CBDC. 응? CBDC로 채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다이, 테더, 그 다음에 USD 코인이 이더리움을 벗어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다이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지금 영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랜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이 아니라 알고리즘들은 허가형 블록체인이고 얘들은 기업, 금융 얘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지금 1000rpm까지 나오고 있다. 1000rpm까지 나오고 rpm이란다. 트레이드 TPS가 나온다. TPS가 나오고 있다. 알고리즘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서포트 해주고 있다. 지금 테드도 그렇고 USD 코인도 그렇고. 그리고 테더는 또 오미세구가 속도가 빠른 걸 이용해서 테더를 발행하고 있다. 여기 이더리움 진행을 위해서.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